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가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구시민운동연합 인천지부 회원들을 남구 지역 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정성이 가득 담긴 밑반찬을 전달했는데요. 이웃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매서운 추위까지 녹이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찾아갑니다. 손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 꾸러미가 들렸습니다. 남구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의 방문을 따뜻하게 반깁니다. 봉사자들은 반찬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 인사도 건넵니다. 지구시민운동연합 인천지부가 마련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입니다.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 반찬을 만드느라 고생했을 봉사자들에게 연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고 잘 먹고, 얼마나 추운데 고생들 많이 했죠, 뭐. 예, 잘 먹겠습니다. 지구시민운동연합 인천지부 회원 20여 명은 재료를 직접 구입해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 그들은 시민들에게 폐휴대폰을 기부받아 그 수익금으로 반찬 재료를 구입한 겁니다. 회원들은 홀로 계실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웃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반찬을 전달한 곳은 모두 120가정입니다. 회원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고 잠시나마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맛있게 좀 식사하시면서, 아, 이렇게 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여러 곳에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시고, 서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시민운동연합 인천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꾸준히 온정의 손길을 전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혹한의 겨울, 봉사자들의 정성 가득한 반찬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